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제2회 가스기사 연소공학 편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카르노 사이클에서 열 효율과 열량, 온도와의 관계가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카르노 사이클에서 보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죠? PV 선도가 이렇게 있고, 그죠? TS 선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우리가 PV 선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TS 선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PV 선도 같은 경우에, 그죠? 등온선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려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은 시계가 돌아가는,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순환을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열 효율을 높이는 그 같은 경우가 되겠고, TS 선도 같은 경우에는, 그죠? TS 선도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TS 선도 같은 경우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순환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우리가 무슨 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등온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등온선이다. 등원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요 선을 우리가 등원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을 우리가 PV 선도가 되니까, 이거 PV 선도가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그렇죠? 두 개의 등원선과 두 개의 단열선으로 이렇게 단열선, 단열선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두 개의 등원선과 두 개의 단열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은 Q1의 열량을 받아가지고, 그죠? Q1의 열량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Q1의 열량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일을 시키게 되겠고, AW를 우리가 일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온의 열량은 우리가 외부로 버리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Q2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에서 우리가 효율 이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효율 이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온에서 열량을 받죠? 그죠? 고온에서 열량을 받아서 우리가 일을 시키는 경우, AW, 이것을 우리가 고온 공급 열량분의 유효 열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Q1이라고 하면 공급 열량을 가리키는 것이고, AW라고 하면 유효 열량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이 꼴은 우리가 Q1분의, 그죠? Q1분의, 요 AW라고 하면 Q1에서 Q2를 빼주게 되면 AW가 나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Q1 마이너스 Q2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타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Q1이라고 하면 T1분의 T1 마이너스 T2로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타라고 하면 Q1분의 Q1 마이너스 Q2 이꼴은 T1분의 T1 마이너스 T2.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21번의 해답은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22번. 기체 연소 시 소염 현상의 원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소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소 과정에서 계속해서 타들어가지 않고 도중에 꺼져버리는 현상을 우리가 소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산소 농도가 증가할 경우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더욱더 격렬하게 연소를 일으키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소가 증가할 때가 아니라, 그죠? 산소가 감소할 때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산소가 감소할 때 소염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있으니까 답은, 22번의 답은 1번. 가연성 기체 산화제. 여기에서 산화제라고 하면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산화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소라고 하면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연성 기체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죠, 이게. 그렇죠? 화염 반응 때에서 공급이 불충분할 경우에 도중에서 불이 꺼져버리겠죠, 그죠? 가연성 가스가 연소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마찬가지죠. 가연성 가스가 불활성 기체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이 불활성 기체라고 하면 활성이 없다. 그죠? 산소와의 결합력을 우리가 결합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소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그래서 22번의 해답이 되는 것은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번 문제. 청류 예혼합 화염
과 비교한 난류예원화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래프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그래프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쭉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쭉 진행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까지를 우리가, 뭡니까? 청류구역이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천이구역이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난류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난류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구역을 우리가 청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천이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청류냐, 천이냐, 난류라고 하면 우리가 레놀즈 수로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세로축을 우리가 화염, 그죠? 화염의 높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죠? 이 가로축을 우리가 뭐라고 보셔야 되는가 하면, 분출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분출 속도. 그래서 우리가 청류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볼수 있는가 하면, 불꽃이 굉장히 이렇게 얇게 이렇게 타들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청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천이구역이다라고 하면, 그죠? 천이구역이라고 하면, 청류보다는 약간 더 두꺼워요. 그죠? 청류보다는 약간 더 두껍게 이렇게 타들어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난류구역이다라고 하면, 그죠? 난류구역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 화염의 두께는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타들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난류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타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미연소분이 많이 남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류구역 같은 경우는 연소 속도가 빠르게 되면 미연소분이 많이 남겠죠. 그 다음에 화염의 두께는 두꺼워지겠죠. 여기에서 휘도라고 하면 빛의 밝기를 우리가 휘도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얇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보다도 이 화염의 두께가 두껍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죠? 화염의 두께가 두껍다라고 하는 개념이, 휘도는 높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염의 배후에 미연소분이 남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연소분이 남는다 이렇게 문장을 바꾸어 가지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4번이 답이 되는 것이다.